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길거리를 걸으며 마주치는 사람들의 모습은 모두가 웃는 얼굴입니다. 걱정도 근심도 없는 모양입니다. 모두 행복해 보여요. 그 속에서 오로지 자기 혼자만 불행합니다. 참담하고 당혹스럽죠. 세상 사람 모두가 행복한데 왜 나만 행복하지 않을까? 도대체 왜 그럴까? 누구 말대로 진짜 전생에서 나라를 두세 번 팔아먹어서 그런 걸까요?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나만 제일 불행해서 미치겠는 진짜 이유.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해서 미치겠는 진짜 이유. 첫 번째, 행복에 조건을 붙였기 때문이다. 지금 혼자만 덩그러니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미리 행복의 조건을 정해놓고 그 조건에 맞는 행복이 걸려들기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주식 대박 치면 행복할 거야. 로또 맞으면 행복할 거야. 자녀들 취업하면 행복할 거야. 빌딩 한 채 갖고 있으면 행복할 거야. 연금 듬뿍 받으면 행복할 거야. 재취업하게 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조건을 달아놓았으니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답답하고 미치겠는 거죠. 압류할 물건에 빨간 딱지 붙여놓은 것 같은 그 조건을 하루빨리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해서 미치겠는 진짜 이유. 두 번째, 행복해지기를 미뤄놓고 있기 때문이다. 중고등학생 때 들었던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머리는 대학 가서 길러라. 연애는 대학 가서 해라. 하다못해 읽고 싶은 책들은 대학 가서 읽으라는 말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체 그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사랑과 대학이 대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겁니까? 하여간 이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아이들이 모두 대학 졸업하고 나서 혹은 모두 결혼시키고 나서 남편이 은퇴한 이후에 집을 한 채 더 산 다음에 행복과 전혀 관계되지 않은 것들을 억지로 연결해서 행복해지기를 마냥 밀어놓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대체 행복이라는 것이 아이들 결혼시켰으니까 오늘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해서 되는 일이냔 말씀입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 결혼했다고, 아이들 졸업했다고, 빌딩 한 채 더 샀다고 그 다음날부터 마구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행복해지기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해서 미치겠는 진짜 이유. 세 번째, 복에 겨운 투정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복에 겨운 투정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하죠. 저 봐라 저거. 배때기에 기름 차서 저래 저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집이 절간보다 더 조용한데 독서실 보내주지 않아 공부가 안 된다는 아이 같은 투정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입고 나갈 옷이 없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한데도 집에 먹을 게 없다. 웃고 즐거워할 일,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도 행복하지 않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투정도 버릇입니다. 투정 부리고 주둥이 내밀고 살면 있던 복도 다 날아가기 마련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해서 미치겠는 진짜 이유. 네 번째, 돈이 곧 행복이라 믿기 때문이다. 돈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더구나 나이 들어갈수록 인간의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돈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누가 감히 이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얼마가 있어야 되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진 돈과 정비례해서 인생은 무한히도 즐겁고 행복하고 매일매일이 축제고 크리스마스처럼 지낼 수 있을 거라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돈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행복의 크기가 모두 고만고만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돈돈돈 하지 말고 남한테 돈 빌리기 위해 아쉬운 소리 하러 다니지 않을 정도만 된다면, 한 번 얻어먹었으면 한 번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돈이 인생의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살지는 마시자고요.
그 정도 여유가 있으면 최소한도 돈도 중요하지만 인생에서 돈만큼 중요한 다른 행복의 요소들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뒤로 밀어놓은 채 살지 말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최고의 방법이라 믿습니다. 돈돈돈 하다가 병상에 누워 만져보지도 못하고 세상 하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해서 미치겠는 진짜 이유 다섯 번째,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나태한 습성이나 삶에 좋지 않은 버릇을 지닌 것을 타성이라고 합니다. 이때 타자는 게으른 타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 타성에 젖어 산다는 말은 인생을 잘 살아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않고 개선할 의지도 의욕도 없이 지금껏 해온 습관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게으른 태도겠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진리처럼 전해지는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겠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절실함이 없으니 눈꽃만큼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타성에 젖어 있으면 지금 행복한지 불행한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며 살게 됩니다. 다음 생에는 잘 살아보겠다고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타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해서 미치겠는 진짜 이유 여섯 번째, 불행을 사서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겉으로 괜히 화난 척을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정말로 자기 감정이 화가 난 것처럼 불쾌해지는 감정의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때 느꼈죠. 어떤 이유에서든 거짓으로도 화난 표정, 화난 말투, 화난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고생을 사서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늘 화난 표정을 짓고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지겨워 죽겠다, 미치겠다, 짜증난다, 돌아버리겠다, 아유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말처럼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세상사 마음먹기 달렸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닥쳤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이제 바닥을 쳤으니 오를 일만 남았다, 난 해낼 수 있다, 지금껏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다고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것이 행복해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해서 미치겠는 진짜 이유 일곱 번째, 행복을 외면하고 살기 때문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고 모두가 깜짝 놀랄 큰 이벤트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이 그러하니 일상의 잔잔한 평안함과 무탈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외면하고 또 놓치고 삽니다. 진정 행복해지고 싶다면 작고 일상적인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오래전부터 늘 우리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고 특별한 것만 찾았으니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에요. 잔잔한 일상의 평안함에 대해 감사일기를 써보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감사하고 감사할 일들이 하늘에 닿을 만큼 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해서 미치겠는 진짜 이유, 여덟 번째, 마지막, 계속 비교하기 때문이다. 비교하는 습관이 인생을 좀먹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갖고 더 잘 나가는 듯이 보이고 더 잘생기고 더 날씬하고 더 비싼 차를 몰고 더 좋은 옷을 입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니 행복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든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나의 습관이, 나의 일상이 모여 만든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남과의 비교가 뭐 그리 중요한지 헛된 것임을 더 절실하게 깨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멀리 바라보지 않고 바깥만 내다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지, 감사할 일로 가득 둘러싸인 일상을 살아가는지, 또 재능은 또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서 답답하고 슬픈 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진짜 이유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느끼는 진짜 이유들은
행복의 조건을 붙였기 때문이고 행복해지기를 밀어놓고 있기 때문이고 복에 겨운 투정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고 돈이 곧 행복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고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이고 불행을 사서하기 때문이고 행복을 외면하고 살기 때문이고 계속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하루하루 일상에서 차고 넘치는 감사할 일들로 행복함에 빠져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